15분 걸어오는 거야. 아, 좋았어. 우리 팀이잖아. 와! 야, 우리 팀 맞아. 막 씻고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사랑, 사랑, 사랑. 에르사렘에서 머리가 좋네. 아이고, 있어 왔구나. 아이고, 다 컨디션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컨디션 괜찮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잘생겼어, 예쁘고요. 아, 사람. 아, 아이고, 좋구나. 네,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카도 보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인사하세요. 멋있어, 목사님. 박수 한 번 해요. 소들이 남아있습니다. 막아버리고 또 저 앞에는 뭐냐면 여기는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땅이라서 동쪽에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지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를 안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오지 못하고 메시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저곳에 무덤을 만들어라. 그래서 유대 그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 지금 보는 저 무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올리브 마운틴,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을 뜨겁게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서영주 목사님 가이드 해주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곤 하고 우리 모든 대원들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큰 박수로 드릴게요. 영광 우리 그러니 할렐루야. 다윗성의 중간 부분, 저희들이 이제 왼쪽 부분, 기온샘 쪽으로 가게 되는데, 기온샘에서 실로암으로 연결할 때, 기온샘은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했겠죠. 굉장히 이제 중요했는데, 그 중요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밖으로 이렇게 치면, 기온샘이 골짜기 있었기 때문에, 성 밖에 만들 수 없던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하로 들어갈 겁니다. 뭐 후회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네,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계단이 있으니까요. 앞에 불 보고 좀 조심하시고. 보는 중에. 계단을 잡고. 샬롬 하나님. You know more songs? Yes. What? We know. Hatikva? Oh, Hatikva, yes. Abba, can you, Abba, can you sing Abba for me? A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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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ech Haolam. Yeah? More, more. Mel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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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a Shekulam. Very nice. Very nice. You know what it means? Yeah, I know. Oh, very good. It means that our Father in heaven is always with us, right? Yes, I know. You sing with everything. Oh, thank you. All the way from, where are you from? Korea. Wow. Thank you. Thank you.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설교도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랬는데 아마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멀찍이 따라온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멀찍이라도 따라온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처럼 답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묵묵히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저기 위에서 매달려서 이 땅을 밟고 고독하게 계셨던 주님의 그 외로움과 그 인간이셨기 때문에 알고 계셨을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래도 마지막 십자가에 가지 않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걸어가셨다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도 오늘 첫날이지만 이 믿음의 길, 그렇지만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이 길을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다시 한번 짧지만 간절하게 30초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묵하게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걸었습니다. 주께서 거니신, 또 밟으신, 또 말씀하신 그곳들을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성지의 순례의 필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인도에 주실 것을 믿사옵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정과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김병률 간사입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언약 순례를 발표하시고 나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신청을 했을 겁니다. 언약 순례 무조건 일본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고 언약 순례를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날임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손 들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너무나 벅차오르는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느낌은 하나님께서 참 잘 왔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좋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머지않아 오실 예수님을 내가 이곳에서 다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언약 순례가 계속될 텐데 성도 여러분도 다 시간 되시면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큰 도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영광교회 양명신 권사고요. 물된동산입니다. 닉네임은요. 등록한 지가 작년 말경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간다는 광고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서 너무 마음이 설레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바로 그냥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만난 것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오게 된 것도 너무 축복이고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제가 밟으면서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내시고 그런 땅을 내가 밟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기포영광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도 감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깊이 알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루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오늘 하루 일정이었는데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영광교회 모든 식구들도, 저는 이제 먼저 선발대로 왔다고 생각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꼭 이렇게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는데 저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시려는지 제가 기대가 돼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모든 교인들도 정말 기회가 돼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포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영광교회 찬양단으로 섬기는 정유철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스라엘에 오게 된 동기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서 뭐 이번에 못 오면은 다음에 진짜 이 이스라엘을 뭘 밟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신청을 했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기고 그리고 또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고 가려고 왔습니다. 또 오늘 일정 중에 좋았던 일정은 히스기야 동을 그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같이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올 때가 너무 좋았어요. 예. 뭐 샬롬 샬롬하고 샬롬 하베르를 부르면서 그 터널을 지나올 때 또 그리고 앞에 유대인들이 있을 때 같이 샬롬 하베르를 할 때 앞에서 같이 막 춤을 추었을 때 아래 동굴 안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원유벤이라는 게 믿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이방인과 믿는 유대인이 하나 되는 원유벤 성취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을 너무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좀 잘 마무리했고요. 또 다음 일정은 내일 또 새로운 일정을 위해서 또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내일은 더 좀 더 뜻깊은 언약 순례길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오고 싶은 것은 한 10여 년 전부터 되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광고를 해주셨기에 이스라엘 언약 순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신청을 하겠어서 저도 좀 몸이 아파서 망설였었습니다. 그러나 김 권사가 이스라엘은 꼭 갔다 와야 된다 하는 찰나에 제가 작년 12월 달에 심장 관상 동맥 우회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이었는데 회복이 다행히 빨리 됐고 또 직업을 가져야 될 텐데 직업은 5월 말쯤에 갖기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기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가을에는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면 못 다니고 했는데 마침 딱 마감 이틀 전에 문혜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딱 한 자리가 비었다 해서 와. 이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구나 하고 그러면 저를 신청해 주세요 하니까 내일 목사님하고 그 일정표를 작성하는데 전화를 해서 확실히 알아볼게요 하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께서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갈라냐 그래도 가고 싶으면 가라고 승낙을 해주셔서 김권사한테도 할렐루야를 하고 진짜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이 풀렸는데 다행히 여기까지 오는데 그렇게 피곤함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다른 분들은 많은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만 저는 히스기야 동굴에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해서 15년의 수환을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자 저희 아들 김영환이가 뇌진탕 사고로 지금 17년째 누워있는데 일명 식물인간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얼른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앞에 가시던 성도님들께서 두세 분이 뒤돌아보시면서 웬일이야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15년의 수환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용환이도 다친 작은 뇌를 만지셔서 지금 일어나게 해서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모든 팔다리가 마비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세워주셔 용환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용환이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히스기야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고 언약순례 대원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드렸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 집사람인 김금순 권사에게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